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서울에 있는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거론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해당 기관들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 대상 기관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공개를 놓고 미뤄왔는데 25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8월 세종으로 이전을 공식화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신해 4개의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할 전망입니다. 허태정 시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면담에서 해당 기관이 언급됐습니다. 기상청뿐만 아니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동반 이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기상청과 산하기관인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각각 619명과 149명, 248명, 169명이 근무하며 모두 서울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2018년 국회에서 29억 원의 대전 이전 비용을 편성했던 것처럼 이미 대전 이전 논의가 있었던 기관으로 기상청이 옮기면서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업진흥원은 산림청이 대전청사에 위치한 만큼 대전으로 내려오면 지역의 임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진흥원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간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대덕특구에 있고 관련 산학연 120여 곳이 대전에 있는 만큼 에너지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천여 개 에너지 벤처기업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을 맡아 연간 3만 명이 방문하며 예산만 1조 원 이상이어서 타 시도에서도 이전을 요구하던 기관입니다. 다만 대전시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의 이전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오는 25일 국무조정실의 실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확정될 때까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관이 대전을 이전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성과로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 대전시는 이번 기관 이전은 청사 재배치 정책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 본격 유치에 나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와는 전혀 별개라고 못 박았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